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닭볶음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냄비에 물을 먼저 부어 주시고요. 물을 끓여 줍니다. 물이 끓으면 면을 넣어 줍니다. 그다음 면은 익혀 주실 때 전부 익히지 마시고요. 반 정도만 익혀 주세요. 삶은 면은 체에 건져 받쳐 주시고요. 그냥 담가 놓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팬에 식용유 약간 둘러 주시고 전체적으로 기름 잘 발라 주시고요. 계란을 한개 넣고 스크램블 만들어 줍니다. 너무 센 불이 아닌 상태에서 조리해 주셔야 잘 완성이 되고요. 어느 정도 몽글몽글 만들어졌으면 밥을 한 공기 넣어 주세요. 밥과 함께 같이 골고루 섞어 주시고요. 아까 미리 삶아 놓았던 면을 넣어 줍니다. 저처럼 만약에 면들이 서로 들러붙었다면 면을 삶았던 물을 약간 넣어 주시면 뭉쳐있던 면들이 금방 풀립니다. 다음 불닭 소스를 한 봉지 넣어 주시고요. 골고루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소스에 여분이 있다면 추가로 더 넣으셔도 좋고요. 다 충분히 섞어준 후에는 동그랗게 펼쳐 주시고 모짜렐라 치즈를 골고루 뿌려줍니다. 체다 치즈를 올려주셔도 좋고요. 뚜껑을 닫고 치즈를 녹여줍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만 기다리시면 치즈는 전부 녹아 있을 겁니다. 자, 불닭볶음면 봉지 안에 들어있던 후레이크도 넣어주시고요. 마지막 장식을 위해 파슬리도 솔솔 뿌려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욱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